지금부터 카란데고 성형하는 마법 같은 메이크업이 시작됩니다. 나이도 저랑 비슷하시고 좀 그 이렇게 문제점도 비슷해. 저도 이제 눈도 처지고 또 지방이 좀 이렇게 내려오니까. 저보다 많이 어려요. 두 살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약 해결되면 저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길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모델이 조금 모공이 좀 넓어서요. 네. 프라이머 살짝 바르고. 프라이머. 아, 모공을 가려주는. 모공을 살짝 커버해줄 수 있는 전 단계의 제품을 지금 바르고 계십니다. 보통 이제 비비크림 같은 거를 갖다가 많이 바르시잖아요. 메이크업을 안 하신다고. 근데 비비크림을 갖다가 얼굴 전체에 다 바르게 되면은 얼굴이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비비크림을 갖다가 얼굴 부분적으로 이제 살짝 발라주는 느낌. 다 바르는 게 아니라? 네. 얼굴에 나와 보이는 부분 위주로 발라주는 거예요. 그렇죠. 지금 바른 거는 이제 네. 이분이 눈에 착색이 좀 많이 되고 다크서클이 좀 많이 계셔서요. 약간 피치톤의 파운데이션을 갖다 이용해서 발라주게 되면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커버가 돼요. 아까 얼굴이 좀 처져 보이신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일 수 있도록 일단 얼굴의 면을 좀 축소시켜주는 기법을 하고요. 근데 보통 얼굴을 줄인다고 하면 보통 이 턱을 줄인다면 턱에다 막 집중적으로 하시잖아요. 근데 그렇게 되면 목하고 턱이 경계선인에서 수염이 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얼굴에서 얼굴이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얼굴의 중앙 부분. 여기 튀어나온 부분, 이 부분을 죽여주시고요. 이렇게 쉐딩 주고 바깥쪽으로 점차적으로 그라데이션 시켜주면서 얼굴과 피부에 경계선이 지지 않게 해주시면 약간 3D의 느낌이 들 수 있어요. 아니 근데 반쪽만 하셨는데 지금 벌써부터 지금 변화가 지금 얼굴이 올라붙었어 위로 살짝. 아니 다크서클만 가렸을 뿐인데도 젊어졌네. 얼굴이 이렇게 싹 리프팅 돼 보이는데? 어머. 지금 메이크업을 하시는 걸 보니까 여기는 조금 어두운 색, 여기는 조금 밝은 색 이런 걸로 계속 이렇게 맞춰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 때도 세 개를 사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네.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보통 경우는 자기 피부가 좀 하얗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자기 피부보다 한 톤 살짝 어두운 색을 사셔서 섀도우 쪽 위주로 먼저 발라서 그라데이션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둡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히려 밝은 색을 이렇게 나와야 될 부분을 발라주고 나머지 자기 피부색을 섀도우로 사용해 주시면 더 좋아요.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.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약간 굳혀주는 느낌으로 파우더를 살짝만. 화장 안 하셔도 10년 젊었으신데요? 이분은 사실 나 화장 안 했어 하고 나간 얼굴이잖아요. 난 맨 얼굴이 하고 나간 얼굴이에요. 그다음에 눈썹을 먼저. 눈썹. 눈썹 하나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달라 보이거든요, 사람이. 아까 그 오은미 씨가 눈썹이 짧아서 약간 컴플렉스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. 자, 보통 경우는 눈썹을 그리실 때 그냥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그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그럴 경우 이제 얼굴에서 이 비례 부분에서 이마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. 코가 길어 보이거나 이렇게 이마가 오픈돼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좀 아래쪽에다가 포인트 주시는 거가 훨씬 더 코 길이도 짧아 보일 수 있고 이마도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겠죠.